시간은 10분입니다. 누가 온 거지?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. 엄마, 누가? 아버지, 누가 잘 지내 너?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웃었어요. 아이고 우리 반쪽이 됐네. 아이고 누가 밥은 잘 먹고? 예, 뭐 그냥 그렇죠. 아이고 잠은 잘 자고? 예, 아이고. 뭐 그냥 그래요. 아이고 엄마 아빠가 네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 정말. 아이고 아유 어떡하노 이걸. 아이고. 아버지, 여보. 아니 당신은 왜 한 말도 안 해요? 고기 봤으면 인사도 하고 해야지.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빨리. 그래. 내 뭐 하나만 물어보자. 예 아버지. TV 리모컨 어디 갔노? 어디 갔노? 엄마가 죽은 애 태양을 봐야 되는데. 아이씨. 20회까지 나왔다 가는데 다시 보기로 해야 될 거 아이가. 어디 갔나 리모컨? 아니 리모컨 때문에 오신 거예요? 겸사겸사. 에?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? 아니 리모컨 뭐 쇼파 밑에 있겠죠? 확실하나? 아유, 뭐 맨날 그 잃어버리면 거기 쇼파 밑에 있었잖아요. 자 가자. 아버지! 아버지! 와 와 와. 아니 뭐 벌써 가세요? 면회 오셔가지고. 이게 다 엄마 때문 아니야. 아버지 맨날 나한테 장난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엄마가 아버지 간수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아이고 엄마 미안타. 마! 니 지금 뭐하노? 마 이게 마 엄마한테 하는 말 버릇인가 마! 아니 그게 아니라 마 이런 데 들어오면 다 그래. 이놈의 자식이 마 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?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 방을 매일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엄마. 엊그저께는 커튼도 새로 달았어. 그래 엄마 마음을 알아야지. 엄마 미안해. 나 그런 줄도 모르고. 아, 괜찮다. 아. 그래서 말인데, 네 방 세줘도 되나? 아이씨. 마, 방 비우면 뭐하노? 아, 500에 40 해주셨겠는데, 네 아빠가 어? 500에 30 해주셨겠는데. 530으로 내지, 그 오래된 방은 무슨 40까지 받아. 그게 됐잖아요. 됐다, 됐다. 아우, 나 속방 뒤면 어디서 자냐, 아이씨. 마음대로 하시오, 마음대로 그냥. 어? 아, 김씨, 아, 마음대로 하락하네. 어. 오타이, 계획합시다. 2년은 무슨 5년 해도 돼. 나올 기미가 안 보여. 오타이. 계약합시다. 오케이. 자, 가자. 아버지! 어디 가 자꾸? 막 계약하러 가야 될 거 아이가?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? 에이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? 뭐 면회 오셔가지고 뭐 나한테 뭐 리모컨 어디 있냐 그러고 뭐 방. 에이 진짜. 겸사겸사 온 김에.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아이고 국아,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기다. 네 아버지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렇다. 네 여기서 빼낸다고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찾아가가 한 달 내내 무릎 꿇고 빌어갖고 어? 진짜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그 스튜디오 만났다. 만났어? 그래. 피해자 만났어? 어떻게 됐어요? 그래. 내가 어제 그 피해자 부모님 만났는데 뭐 돈도 필요 없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해달라 카대. 정말요?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과만 하래? 와 그럼 나 여기서 나갈 수 있겠냐?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했다. 그래. 아이씨. 막 평상도 아니야? 남들 어디 갔어? 막 함부로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돼? 아버지. 아니 맞다 얘가. 네 아버지가 천번만 번 잘합니다. 너도 검사 앞에서 함부로 고개 숙이지만 당당하게 내가 했어 해. 뭔, 뭔 소리야 그게. 알았지? 자 가자. 아 하지마 아버지 가지마. 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진짜 계약해야 되고.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예?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들한테. 나 아들 맞아요? 예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한테.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버지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? 그런 적 있냐고요. 국아 그게 아니야.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그거 모른다. 나분 국아 나는 지금까지 네가 태어난 그날을 잊지 못한다. 항상 네가 태어난 그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. 마 네가 태어난 그 76년도 74년도 그 무더운 여름날 겨울 겨울날 너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네가 이번에 있던 그 마장동 산부인과 성수동 성수동 산 모르겠다 가자. 아버지 주소번호 0909 최국 면회. 아, 면회 시간은 10분입니다. 막내 아들
엄마. 어, 구가. 아버지. 구가 잘 있었노? 아이고. 아, 뭐 이렇게 오셨어요, 힘들게. 아이고, 얼굴이 반쪽이 됐네, 이게. 아이고, 구가. 아이고, 밥은 잘 먹고. 아이고, 구가. 아이고, 아이고. 여보. 아니, 당신은 구기 봤으면 좀 얘기 좀 해요.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해가지고. 아이고. 인사도 좀 하고. 오셨어요, 아버지. 그래. 오랜만이네. 네 기억나나? 예전에 네 생일날 네랑 네가 엄마랑 나랑 중국집 가서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했잖아. 기억나요? 그 중국집 위치 어디고? 어디고? 네가 엄마가 뭐 탕수육 먹고 싶다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. 저 중국집 위치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, 면회를? 뭐 겸사겸사 온 김에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? 어디고? 아니 그 읍내 그 우체국 옆에 있잖아요, 신기루라고. 거기 맞나? 자 가자. 아버지! 와. 아니 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? 그래, 그 내가 무심했네. 그래 구가. 여기는 뭐 지내만 하나? 예,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요. 다행이네. 자, 가자. 아버지! 잘 지낸다며? 그게 아니라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잘 지낸다고 얘기를 한 거지. 이거 나도 그냥 거. 형식적으로 잘 지내려고 한 거야. 하하, 런치 세트 이거 느꼈는데 이거 진짜. 엄마, 나 좀 도와줘요.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. 좀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을까? 에이, 그래, 구가.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변호사 만났다. 만났어? 그래.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? 그래. 어떻게든 네 빼보라고. 어? 네. 집에 있는 황소 누룽이 알지? 아 그렇죠. 그 황소 누룽이를 읍내에 있는 김 변호사한테 갖다 줬다. 그래서 김 변호사가 어떻게든 뭐 3년 안에 빼낸다고 하네. 걱정 마. 저 1년 받았어요, 아버지.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3년 채워 나왔나? 네. 어차피 나와도 할 거 없잖아. 자, 가자. 아버지! 와. 바빠 죽겠는데 지금 런치 세트 다 지나간다, 지금. 아, 왜 자꾸 가시려고 그러세요, 지금? 아들이 여기 면회 오셔가지고. 아니, 많이 낳았으니까 말이지.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 있어요? 에? 어, 구가,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기다.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, 어? 네 여기서 빨리 빼내보겠다고 피해자랑 다 통화했다. 통화했다고? 그래. 피해자랑요? 그래. 어떻게 됐어요? 그래. 안 그래도 어제 피해자랑 통화했는데 피해자가 자기 집에 와가 얘기하자고 가대. 그래서 만났더니 뭐래요? 안 갔어. 왜? 어린 놈이 지가 와야지. 아. 뭐 경상도 아이가? 그래. 어디 머리 피도 안 가는 놈이 어? 싸가지 없이 오락하래. 아. 마 니도 검사가 니보다 나이 어리면 막 가지마 그냥. 에이 무슨 말이야 이게. 당당하게 3년 있다 나와. 이럴 거면 면회 왜 오셨어요? 에? 면회 왜 오셨냐고? 마. 중국집 위치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어. 아이 진짜. 가자. 아버지. 주소번호 0009 최국 면회. 면회 시간은 10분입니다. 아, 누가 온 거지? 엄마. 아버지. 아이고 구가 잘 있었노?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. 아이고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이고 구가 말도 마라. 아이고 네 아버지가 네 잡혀간 다음 날부터 네 방에 들어가서 보통 나올 생각을 안 한다. 네 생각이 나는지 뭐 네가 보고 싶은지 그냥 네 방에 들어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네 방에만 있는다. 아이고 아버지 저 때문에 그렇게 제 방에만 계셨어요? 그래 내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네 방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원피스 23번 어디 갔노? 아이고 20이 다음에 바로 24야? 막 시끄럽다 지금 루피가 어떻게 되는지 막 모르겠고 막 지금 막 잠이 안 온다 막. 지금 그것 때문에 면회를 오신 거야? 겸사겸사 온 김에 막 무심코 손 댔다가 이거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. 이거 어디 있나 지금? 그 옆집 동수가 빌려갔잖아요. 동수 새끼로 내가
자, 가자. 아버지! 와. 지금 미치겠다니까, 23건. 아니, 아들이 지금 지금 여기 잡혀와 있는데 그게 하실 말씀이니까 만화책 어디 갔냐고. 에이, 진짜. 그러고 보니까 네 잡혀간 그날이 생각나네. 그날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지. 네 엄마랑 내랑 밭에서 고추 따고 집에 왔는데 옆집 동서 엄마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가 집에 있는 너를 잡아갔다 가대. 와 그랬노? 실수였어요. 와 그랬노? 아버지 정말 실수였습니다. 와 에어컨 안 끄고 나갔노? 아이씨. 아. 이 자식이 막 외출 때 에어컨을 몇 번 이겼어 내가. 아우 미안해. 막 농촌에서 전기세가 6만 5천 많이 되나 이게 이거. 아우 많이 나왔네. 항상 내가 집중하라 했는데 정신 차려. 자 아유. 가자. 아버지! 와 보일러 끌어가야 돼 지금. 아 정말 진짜. 아니 다른 부모들은 아유.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막 빨리빨리 좀 내보내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된? 에이 진짜. 아이고 맞다. 아이고 내 정신 좀. 아이고 구가 니한테 아주 좋은 소식 있다. 네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고 이제 웃을 일밖에 안 남았다. 정말요? 그래. 진짜 역시 엄마 나에게도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이 뭐예요? 그래. 누렁이가 새끼 낳았다. 아니 그거 말고 열 마리. 아 그거 말고 다 놈이야. 아니 그거 말고 누렁이가 건강하다. 아. 변호사가 아니라 그 아우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어. 아 좋다. 좋아. 그럼 됐네. 자 가자. 아유, 아버지. 좋아. 와 가서 누렁이 밥 줘야 돼. 열 마리야 지금.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예? 면회 오셔가지고 만화책 어디 갔냐고 그러고 뭐 누렁이가 새끼를 아니 저 자식 맞아요? 예? 어떻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? 아이고 구가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기다.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. 마! 이놈의 샷스기 진짜. 아빠는 네가 여기 들어왔어도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. 진짜 마음 같아서는 판사님 찾아가가 이거 제가 했습니다. 제가 한 걸로 해줄 있어. 제가 한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막 빌었다 임마. 감사합니다 아버지. 근데 네가 있잖아. 새끼 이거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. 평생 있어 임마. 임마 가자. 아버지 전소번호 0909 최고 면회. 면회 시간은 10분입니다 아, 오늘은 또 누가 온 거지? 엄마, 아버지. 아이고 구가 잘 있었노? 아이고 밥은 잘 먹고? 먼 길을 뭐하러 오셨어요? 아이고 구가 말도 마라. 네 아버지가 네 잡혀간 다음 날부터 네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다. 네가 보고 싶은지 그리운지 그냥. 네 방에 들어가가 하루 종일 있어. 그러셨어요 아버지? 오랜만이네.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내가 뭐 본의 아니게 네 서랍 속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거 내가 탕수육 바꿔 먹어도 되나? 뭐 아예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뭐 막상 보니까 막 잠도 안 오고 뭐 착시하네. 다 먹었더라.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면회를? 뭐 겸사겸사 온 김에 뭐 빨리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그냥 그거 시켜 드시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씀을. 오케이. 네? 여보세요. 어이 여기 252번지인데 그 쿠폰은 아, 다 뭐였지? 여보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에요?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. 쿠폰 얘기하면 양이 주고. 일단 탕수육부터 갖다 줘봐. 아이고, 오케이. 자 가자. 아버지. 와. 탕수육 벌써 가세요 면회 오셔가지고. 탕수육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아 지금 아니 아버지는 그렇다 쳐.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뭐 양이 적고 뭘 정신 좀 차려 진짜. 마. 이놈의 자식 지금 뭐 하나 지금? 어? 어디 싸가지 없이. 그게 지금 엄마 탕에 발버시야 마. 이게 아니라 이런 데 있으면 다 그렇게 변하나?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?
막 매일 밤 막 집에도 없는 아들놈의 옷을 부여잡고 막 운다 인마. 어젯밤에도 날씨 추워진다고 네 결파가 막 붙잡고 막 울더라. 그랬었구나 엄마. 왜 우는지 알아? 날 사랑해서 그렇겠죠. 네 옷을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안 팔리 인마. 에이. 아, 뭐 그냥 잠만 이러는 담배 구멍에 와 있는 거. 아유 머리. 아 중고나라에 그걸 왜 팔아 엄마? 네 아버지랑 중국 여행 갈라 카네. 자 중국 가자. 아버지. 와 진짜 참. 아 진짜 탕수육은 누가 돼? 아 그게 아니라 지금. 엄마 나 좀 빨리 좀 꺼내줘요. 지금 나랑 같이 방 쓰는 애가 무슨 조폭인지 뭔지 맨날 나 때리고 나 똥프라 그러고 맨날 나 좀 꺼내줘 빨리 좀. 맞다. 아이고 내 정신이야. 아이고 쿠가. 어? 좋은 소식 있다. 좋은 소식이? 그래. 뭔데? 네 웃을 일밖에 없다 이제. 그래. 네 혹시 옛날에 그 경수 삼촌이라고 아나? 경수 삼촌이요? 알지? 그래 어렸을 때 네 이뻐해주던 그 경수 있지? 알죠? 안 그래도 어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네. 이 경수가 공부 잘했나 봐. 그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뭐 부장검사? 부장검사? 그래 부장검사? 그래 나 됐네! 나 됐어 그러면! 안 그래도 경수가 네 좀 도와준다 가더라. 그래? 어떻게 도와준대?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해준대. 기도는 여기서도 해요. 나! 배운 사람이 기도해. 막 기도빨이 먹히지? 아 그래 자, 사람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기다. 가자. 아버지. 아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새벽기도 나가지. 아 진짜. 아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으니까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. 근데 제 약혼자 봉숙 있잖아요. 편지를 쓰는데 얼마 전부터 답장이 안 와요. 어떻게 소식 좀 알 수 없을까? 아이고 안 그래도 그저께 읍내에서 만났다. 만났어요? 그래. 봉숙이 만났어? 그래 만났다. 어떻게 됐어? 어제 봉숙이 만났는데 예. 봉숙이가 막 펑펑 울더라. 어? 그러면서. 네 만나면 이거 전해달라 가대. 답장이. 뭐 나는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. 그래 뭐 전해주면 알기래. 화이팅 아닙니까? 아니 화이팅이요. 우리 아들 화이팅. 경찰도 화이팅. 아버지 화이팅. 자 가자. 아버지 화이팅. 주소번호 0909 최고 면회 면회 시간은 10분입니다. 누가 온 걸까? 엄마! 아버지! 아이고 구가 아이고 우리 고기 잘 지냈노? 먼 길을 뭐 이렇게 오셨어요.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. 아이고 밥은 잘 먹고 네, 사람들은 잘 해주고. 네 엄마. 아이고 당신 아니, 당신도 고기 봤으면 좀 인사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래요. 아이고 사람이 참 무뚝뚝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 잘 지내나? 예 오랜만이네. 어젯밤에 하도 네가 생각이 나가 네 방에 들어가니까 책상에 성경책이 있대. 세상은 참 이상하다.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꼭 시련이 오더라.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이 2만 원 내가 가져도 되나? 뭐 펴보니까 딱 있는데 이거 뭐 심장이 많이 떨리대. 그거 내가 헌금하려고 거기다 넣은 건데. 네 죄는 2만 원으로 뭐 용서가 안 돼. 맞다 맞아. 써도 되나? 쓰세요. 효자네. 자 가자. 아버지. 와. 뭐 할 얘기는? 벌써 가세요 면회 오셔가지고. 아니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보면은 다 동네 사람한테 일일이 탄원서 받아가지고 어 형량 이게 줄이려고 다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는데. 아 도대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안 하고? 아이고 마, 너 지금 뭐 하나 엄마한테? 엄마한테 그게 할 말버릇이가 엄마.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? 어? 네 이거 봐. 뭐야? 네 엄마가 한 달 내내 뭐야?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다 사인 받은 기다 엄마. 진짜로? 너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어떻게 돼요? 나 이장 됐다. 이장 맞아. 네 아버지 이장이다 이제. 이장이 되셨네. 이 김 씨도 사인을 했어 김 씨도. 에이 참인데. 아 좋은 소식은 뭔지 알아? 뭔데? 네 이제 이장 아들이야. 에이. 자 이장부인 갑시다. 이장님 아버지. 아 맞다 이거 두고 왔네 이거. 아버지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? 예? 그리고도 부모예요?
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? 에? 며느리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들바닥에서 죽어다 키운 자식 같아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. 아이고, 그리고도 당신이 아버지야! 아이고, 아버지 죄송해요. 나 홧김에 한 거예요. 왜 그러세요 아버지? 왜 그래? 똥마리가? 화장실 어디고? 아 나오겠네 이거. 아이고 아버지 이장님. 아이고. 전수번호 0909 최고 면회. 면회 시간은 10분입니다. 또 누가 온 걸까? 빨리 엄마. 아이고 구가 잘 지냈노? 아 아이고, 여기까지 왔어요. 아이고 뭐 날씨가 추운데 지낼만 하나? 아이고 엄마 네 때문에 걱정되고 잠을 못 잔다.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 우리 구기. 아이고 당신도 구기 봤으면 인사도 하고 좀 해요. 아이고 사람이 무뚝뚝해가지고. 아이고 그래 오랜만이네. 예. 막 할 게 없어서 사람을 치나? 죄송합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내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네 이번에 피해자 때린 데가 집 앞 사거리에 있는 그 마법소 떡볶이집 맞나? 예 맞아요. 왜요? 거기 맛있나? 막 너무 맵고 그러지 않나? 쌀떡볶이. 그럼 떡볶이 맛있니? 그 뭐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? 뭐 겸사겸사 온 김에 맛있나 맛없나? 맛있겠죠 마복순인데. 자 가자. 예. 아버지! 와 맛있다며. 아, 뭐 벌써 가세요. 면회 오셔가지고. 아, 정말. 아니, 나랑 같은 방 쓰는 982 걔는, 어? 삼촌이 유명한 변호사라고 엊그제 나갔어요. 아주. 아유, 나는 그런 연줄도 없고. 아이고, 오빠.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기다.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. 네 여기서 빼내려고 어렵게 해서 네 담당 검사를 만나고 왔다. 담당 검사 만났어요? 그래. 그래. 엊그저께 어렵게 담당 검사 찾아가. 내 자존심에 무릎 꿇고 사정했다. 근데 너는 쓰레기라고 용서가 안 된대. 아이고 마.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다. 야 이 자식아 뭐라고 했노 지금. 마 네 자식 없나. 네 눈에는 내 아들이 쓰레기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소중한 놈이다 이 자식아 라고 막 소리쳤다. 감사합니다 아버지. 여보 어떻게 봐준대요? 네 형량이 좀 늘어날 것 같다. 5년! 형량이라고 그래. 침을 왜 뱉어요 그거를. 침을 왜 뱉어? 뭐, 겸사겸사 뭐 화내는 김에 뭐 한번 뱉어봤는데 뭘 겸사겸사 뭐, 2년이 기억하실지 몰라서. 아 형량이 늘어났네. 아나 안 되는 게 다행이다. 가자 아버지. 와 사과하러 가야 될 거 아이가 지금. 아나 정말 하하이, 아니 자식 빼내주는 못할 망정 형량이나 늘이시고 그게 아버지의 자세입니까? 예? 내가 뭘 바래. 아이고 딴 거 필요 없고요. 내 여자친구 봉숙이 저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 너무나 외롭고 힘들 거예요. 잘 좀 부탁해요 아버지. 아이고 안 그래도 봉숙이 지난 주말에 만나고 왔다. 만났어요? 그래. 봉숙이가 네가 없어도 우리 참 잘 챙겨주더래.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. 원래 좀 착해요 봉숙이가. 안 그래도 고마워가 걔 결혼식 출연해봐줬다. 참하네. 출연해봐주고 내가 가담하니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. 메이커다 메이커. 아! 아버지 멋있지? 아 맞아 봉숙이 신랑이 네 친구 동수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 주례를 봐주시면 아버지가 그게 엄마 뭐한 거야 거기서 좀 말렸어야지. 어?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이 여자친구 주례 봐. 총각! 뭐 총각이요? 아들이야 아들. 봉숙이 지금 엄마 네 아들도 아니야 엄마.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고 엄마. 어? 아 깜짝 이런 데 있으면 다 그렇게 변하나 엄마.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나? 어? 네 나간 이유로 외로워가지고 밤에 잠도 한숨 못 잔다. 그래서 내도 잠 한숨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 네 엄마 요즘 병원 다닌다. 엄마 미안해.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. 나 네 엄마 임신했다. 아! 아!
입장 상대지. 아이고야. 아니 엄마 위에 말이야. 아이고야. 아니 쉬운 여자는 어떻게 그게 되나? 그 사람이 뭐 의지가 있으면 뭐든 안 될까? 그래, 둘이 모아가 힘을 맞추니까 하나가 탄생하더라. 그래, 그래. 아니 내, 오 그럼 얘랑 나랑 39살 차이. 그 안 좋은 거 보면 태도 안 좋다. 그래, 가자. 아이고 떡볶이도 좀 땡겨가지고. 그래, 마법 스타벅이지 가자. 아버지, 자 간다. 아버지. 공구공구 최고 연애 연애 시간은 10분입니다. 너 누가 온 거지? 엄마! 아버지! 아이고! 엄마! 아이고 우리 고기 고기 잘 지냈노? 아이고 아버지 많이 춥지? 아이고 엄마 아빠가 그냥 네 때문에 잠을 못 잔다.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게. 아이고 그러셨어요? 아이고 여보 아니 당신도 국이 봤으면 좀 인사 좀 하고 좀 해요. 아이고 사람이 무뚝뚝해가지고 진짜. 아버지. 아이고. 오랜만이네. 네. 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? 네? 내가 무심코 네 방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 게 나왔더라. 범죄의 전쟁, 범죄 재구성.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. 이거 우치된 일이고 임마.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거 뭐냐고. 아니에요. 뭐 반납 안 하고 잡혀갔노? 막 연체료가 막 6만 원 나왔다. 아이고 쓰레기네 진짜 이거. 쟤때 그때 반납을 해야 될까? 6만 원 막 애 이름이고 막 깨를 몇 번 털어야 되나 지금 집에 가가지고. 그래.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6만 원 더 나오겠네. 아이쿠야. 네. 자 가자. 아버지. 와. 깨를 좀 털어야 될 거 아이가 지금. 아 지금 연애 오셔가지고. 예? 아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래야지 벌써 가세요. 그래 말 잘했다. 우리 얘기 좀 하자. 어? 네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사기치나. 어? 네 작년에 사준 이 잠바 이것도 사기쳐서 사준 게가 나한테. 어? 이 바지도. 아이고. 이 신발도. 아이고. 이거 사람 안 되겠네 진짜. 네 이번에 안 잡혔으면은 또 사기쳐가지고 내가 뭐 사주려고 했겠네. 그래요. 생일날 아버지 시계라도 사주려고 그랬어요. 됐어요? 와 잡혔노. 와 잡혔노. 뭔가 뒷동산에 숨으면은 뭐 가능한데 다 방안도 있고 임마. 아 임마 짜식 진짜. 준비 괜찮아잖아. 무슨 말 그게 진짜. 아, 좀 있으면 아버지 환갑인데. 네. 그래, 엄마 그래. 생일도 좀 있고. 아 지금 엄마 무슨 말이야 그게. 어?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. 어, 엄마가 삼촌. 아버지 내조를 잘해야 돼. 삼촌아 어디서 소리 이렇게 크게 지르노 임마. 싸가지 없이 네 엄마한테 할 말버릇이가 임마.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? 어떻게 했는지 너를 여기서 한번 빼보려고 그 감나무굴에 있는 그 용하다는 그 선녀보다 찾아가. 3천만 원짜리 구슬하면은 네 나온다. 그래야지 엄마 3천만 원 주는 여자야. 아니 구슬하는데 3천만 원 있었어? 그래 임마.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요? 네 빼달라고 3천만 원 썼다. 내 합의금이 2천만 원인데. 내 합의금. 어머야 합의금들도 1천만 원이 남는데 1천만 원의 시계를. 빨리 전화해. 빨리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.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내 합의금. 가자. 어디 가세요 아버지. 잡아야 될 게 아닌가. 잡아야 어디. 아이고 내 합의금 어떡할 거예요? 예? 그 합의금만 냈어도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어떡할 거야 어떻게? 아이고 아이, 그래 국가 안 그래도 네 아버지가 어? 지난주에 피해자 엄마 만나고 왔다. 피해자 엄마를 만났어요? 그래 어떻게 됐어요? 그래 뭐 어렵게 피해자 엄마를 만났는데 뭐 사람이 생각보다 뭐 지적이고 선하고 내랑 말이 잘 통하더라. 잘 됐네. 어떻게 됐어요? 뭐 그 여자랑 바람 폈다. 어? 아이고 바람을 쳤어. 그럼 우리 엄마가 바뀌나? 뭐 너는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. 아! 쓰레기. 엄마 아버지 이혼하면 안 돼요. 아버지.